안녕하세요. 날씨다츠키 유닉상입니다.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더위를 꺾이게 하는 비가 언제 내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상층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증기 영상을 보시겠는데요. 이 수증기 영상은 약 4km 이상의 상층의 건조한 구역과 습한 지역을 표시한 영상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. 보시면 이 검은색은 건조한 구역, 그리고 하얀색은 뭐 습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, 이 바이카로 북쪽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고기압성 회전, 이 부분에 강한 상층의 기압 능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 남쪽으로,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르는 이 건조 구역이 몽골을 지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우리나라 북쪽까지 큰 상층의 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이 상층, 아, 골입니다. 이 상층 골 속에 자세히 보시면 몽골 부근에 소용돌이가 하나 보이고요. 그리고 중국 북동쪽으로 소용돌이가 보여지는데, 이 중국 북동쪽의 소용돌이는 뭐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, 이 몽골 쪽에 있는 상층 소용돌이가 서서히 남동진하면서 주말경에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주면서 지상 저기압을 좀 발달시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더위와 관련해서 이 산동반도 부근에 이큰 상층 골 남쪽으로 고기압성 흐름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부분과 그리고 이 한반도 부근 쪽에 건조역이 나타난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고요. 상층 흐름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그림은 500헥토파스칼 뭐 기류 흐름도가 되겠는데요. 보시다시피 그 소용돌이는 몽골 부근, 그 다음에 북동쪽에, 중국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 그 산동반도 부근으로는 이 고압성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기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기류가 들어오면서 상층에서 고온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고, 이 한반도 부근에서 하강 기류를 형성하면서 지상에 고기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요. 이러한 기압 패턴은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더위도 모레까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 상층 흐름을 통해서 몽골 부근에 위치해 있던 소용돌이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쭉 보시면 남동쪽으로 서서히 이동을 하면서 23일, 24일, 25일 그 새벽 정도 되면 그 바레만 부근까지 이 소용돌이가 좀 이동을 하면서 지상의 저기압을 발달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이때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 저기압이 우리나라 부근까지 이동을 하면서 25일 전후로 해서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이 저기압 영향권에서 좀 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,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층의 그러한 패턴에서는 기압계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, 그렇기 때문에 강수의 시작과 종료, 주 강수가 있는 지역에 대한 그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주말 강수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날씨터치 Q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더위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이것으로 날씨터치 Q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